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집안에 워낙 많고 이따 집 맞춰 찾기지. 찾기 열거두시네. 귀상 진출. 찾기 열거두시는 수는 상위 타겟 이게 좀 공략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밀어버리시네. 찾기 열지 마라 이런 건가? 기막까지 진출. 올려서 좀 두겠습니다. 막아 나갈 수도 있게끔 좀 웅수라고. 여기도 올려놓고요. 나중에 상 나가가지고 양사등 대차 이런 거 노려봐야 되겠다. 상위 진출할게요. 사 올려가지고 양사등으로 대차 붙이면서 이쪽 공격하는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 이거 이렇게 못 먹죠? 밀어버렸는데 빼가지고 먹으면 되고. 상으로 그냥 치는 선택을 하셨네요. 일단 마진출 몇포 잡으러 뜨죠? 이 차가 올라가지고 나중에 양치 합체 하려고 하시나? 다시 빠꾸 하면서 준비되겠습니다. 차가 올라가서 세 번째 라인 잡아줍시다. 여기 잡아서 맞대겠다. 지금 여기 들어서면 마루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들어설 순 없고, 달러 갑시다. 달러 가지고. 원화가 좀 때리면 되겠죠. 넣고. 이제 수비 좀 해야겠네. 잡았고, 보는 게서 나중에 대차 붙이면서 두겠습니다. 합병하고, 뭐 두시겠다, 이런 거, 뭐 무시하고. 보는 게서 대차. 무시 계속 무시. 다음 대차. 풀겠습니다. 묶인 졸. 해소로 할게요. 상대차가 빠져가지고 나중에 양치합체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차. 바꿔 묶자! 물어봐주고. 얘는 기포, 얘는 면포. 이걸 먹으면 차가 이렇게 들어서겠다는 건안 먹으면 되지. 이런 거 먹어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차가 이렇게 들어서 버리기 때문에. 아니면 조를 밀어서 두는 거야.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밀면은 먹고, 먹으면 또 부시기 때문에 변호 쓸게요. 먹어주면 예의가 아닙니다. 들어서면서 외통수하고 뭐 끼우고 이렇게 불편하게 걸리기 때문에 방비를 해주면 되고. 밀겠다. 어디 떠버릴까요? 사오르면서. 눌리기 때문에 눌리는 거 방비하고 무서우니까 이렇게 보는 게 주고 포로 상을 좀 시켜주고요. 무시하고 보는 게 주고 당겨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상이 다시 빠져야 되니까 상 죽었나? 야, 별로네. 포 먹으면 포 가둬야 되겠다, 이거. 못 넘어가게. 아이, 뭔가 좀 불편하네. 기분 나쁘네. 포 잡으러 갑시다. 내 상을 먹다니. 나쁜 놈 잡으러 가야 되겠네. 옆으로 넘겨주고. 뭐, 요렇게 가도 되겠다. 지금 뭐 넘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포를 요렇게 넘기면 죽죠. 잡아 먹어야 되겠네. 예상 먹었으니까 넘어가지 마라. 포 넘기면 차 때리기 때문에 안 되지. 넘겨주고 죽었죠. 못 살립니다. 나중에 얘는 포가 맞대리고 죽어버려도 되기 때문에 못 살지. 넘어가면 먹어보고 포로 먹어보거든요. 포가 이렇게 넘어가면 차로 먹어버리고 차가 먹으면 포로 이렇게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포못 삽니다. 우리 친구 상을
아, 처음부터 그렇게 막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으면은 포가 이렇게 넘어서 같이 차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차가 왔으면은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안 되지. 차로 먹으면 포로 먹으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로 가두면은 이 포가 같이 넘어와서 또 차를 건다는 말이거든요. 차가 피하면 포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네. 자, 튀자. 얘도 좀 좁습니다. 요거 3길이거든요. 병못 움직입니다. 아, 요거 때리고 싶네. 마 하나 때려버리면. 아무리 가깝던데. 일단, 장군 안 불러주고. 포로 봤는지 사로 봤는지 일단 물어보고. 아니, 뭐 없죠. 변수를 없애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상대 둘거 없어가지고. 안 먹으면 되고. 먹으면 먹으면 되기 때문에. 계속 전투 고치려고 하시네? 아니, 못 골라버릴 걸 그랬다. 일단 튈까요? 장이 그냥 여기 뜰까? 밀면은 차 먹겠다. 나중에 뭐 여기 와가지고 여기 갈 수도 있어가지고 튀자. 뒤로 오는 게좀 낫겠다. 지금 뭐 뒤로 묶으면 포로 이렇게 사 때릴 수 있습니다. 먹으면 여기 묶고 들어가는. 먹으면 포 때리러 들어가죠. 뭐 이렇게 두려고 한 거죠. 넘겨주고 먹으면 뭐 차로 먹으면 되고 뒤로 끼우겠다는 건가? 아, 그건 아니다. 아, 그럼 상 도망가는데? 여기 온건잘 모르겠네요. 상이 가면 도망가지고. 아, 튀자, 튀자. 무서우니까. 차가 뒤로 가서 이거 상이라도 잡으려고 주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상을 살려주네. 나 도망. 무서우니까. 다시 여기 가도 되고. 지금 차로 이렇게 지켜볼까요? 갈 자리도 없겠고. 차기를 좁혀버리죠. 상에 다시 좀 뛰어나갈까? 폴짝폴짝. 상 떠가지고 뭐사 때려버리든가 해야겠다. 상에 떠가지고 뭐 살을 차버리든가. 뭐 대차를 해도 될것 같고요. 대차해버릴까요, 그냥? 상 있으니까. 침투하고 이제 상 떠가지고 외통수 보겠다. 상에 들어가 봅시다. 외통수 먼저 물어보고. 대차를 해도 되죠. 아니, 여기로 먹어버릴까? 여기 먹어도 차로 먹어서 상으로 먹고 나오죠. 여기 먹어버리죠. 무사만 더 나쁘죠, 무사. 차로 먹으라고 하고. 차가 먹어야죠. 이렇게 상으로 먹고. 어차피 교환입니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무사니까 이제 올라간다. 당기고 당기고 잘 놓습니다. 아까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아까 상대가 상 잡는 수 여기서 아까 포가 차를 걸었을 때 피하고 상을 먹었죠. 이분이 달라고 하면 이렇게 같이 포가 넘는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두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놔주지. 포를 이렇게 가둬버리니까 이게 좀갈 길이 없어지고. 차가 여기 오셨죠? 이게 뭐, 포 이렇게 넘기려고. 차 빠져주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이 포가 먼저 넘겨가지고, 못갈거 막아주고. 포를 이렇게 넘기셨단 말이죠? 차가 여기 오고. 상대가 이포 죽이고, 이포 먹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넘겨버리죠. 그러면서 얘가 죽는 거죠. 이제 넘기더라도 이렇게 먹는. 이럴 수가 되니까. 포가 상 먹고 죽으면서 좀 기울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마도 기마되고, 일단 기마초 찾기 열고 두겠습니다. 마진줄. 이번 또 폐가만, 이런 분도 무서운데. 일단 면포까지 한번 해볼게요. 졸려서 마성 나가겠다.
장 나가서 기억해라. 계속 초기화하셨다는 건가? 현금 투자 초기화? 해가도 맞죠? 좀 이상하죠, 그죠? 이만가진 줄. 4월 6일 양사등이나 항공 한번 넣어볼까요? 같이 항공하시겠다 그런 얘기고, 양사등 한번 넣어볼까요? 오랜만에. 양사등 안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양사등 양차 폐공격. 상도랑하고 차가 올라서 가지고 양차 합세로 변의 독병 노리겠다. 더 보겠습니다. 올라서 볼까요? 다음에 이제 줄차로 변의 독병 노리겠다는 거죠. 일단 가볼까요? 대차를 하시는지 병을 올리는지 그런 거 물어봅시다. 이제 현급수 초기화. 여기 또 양도 한번 노려보고. 대차라든지 병을 미는지도 물어봅니다. 밀면은 같이 양득 달라고나? 밀어볼까요? 공격적인 선택 해봅시다. 차 달라고 보자. 아마 양득 달라고 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같이 때리러 오지 않을까요? 아, 대차? 대차는 먼저 하라고 냅두고 여기를 밀게요. 먹으면 그때 먹어도 되기 때문에 여기를 놓입시다. 대체해버리고 이렇게 먹어버릴 수도 있죠. 상이 있으니까. 먹으면 이제 먹으면서 조절이 올라가는 거고요. 안 먹으면 먹고 난 뒤에 지금 여기 때릴 수도 있어서. 아, 이러면 일단 양도 치고. 상대는 여기 드시겠다는 거죠.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를 때리고 할지, 아니면 여기를 먼저 먹을지인데, 여기를 먼저 먹고 먹었을 때 상으로 먹고 난 뒤에 여기를 때리는 그런 공격. 그냥 칠게요. 여기를 먼저 때리겠습니다. 먹으라고 하고. 먹으면 먹으면서 마달라고 하면서 두드러 하고요. 여기를 먼저 치면은 방을 빼버리면서 말을 먼저 겁시다. 다음에는 어떤 수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찾아보러 갑시다. 당기면 사망이죠. 사성 가면 이거 먼저 미는 수 있어서 들어서는 수가 좋다고 생각되죠. 올라가면 또 밀겠죠. 그럼 쫓기니까 여기 와서 당겨보면 사망이죠. 차가 좀 죽어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응수하나 봅시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정정만. 포가 이게 넘겠다 이런 얘기인가? 이포 죽는데. 지금은 이렇게 당기면은 포를 이렇게 넘기겠다는 것 같거든요. 상을 포 때릴 수도 있는데 일단 차를 먼저 갑시다. 그러면은 포를 이렇게 넘기겠다는 것 같습니다. 먹으면 먹을 때 나도 이거 때리면 되죠. 이 포가 죽으니까 이득이 일단 나옵니다. 먹으면 상대도 포로 차를 먹겠다는 거죠. 아니면 지금 차가 상을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먹어주고 네, 포 하나가 일단 이득이니까 친다는 거죠. 가둬도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득을 챙깁시다. 포를 먹어주고 이득은 챙겨주고 없는 살림에 응수 없으면은 졸로 이렇게 가두거나 이렇게 둡니다. 포로 가두는가? 상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올라갑시다. 일단 차길도 좀 확보할 겸 다음에 또 찔러 올리는 수가 있을까? 명포를 하나요. 이상 죽어도 되기 때문에 이포 넘기고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포 넘겨 가지고 두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공을 돌리고 안 걸쳐 맞게 얘는 뭐 지금 살릴 방법 없으니까 밀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한번 밀어 놓을까요? 상 한번 달라고 하고 먹으면 되고 드셔버렸네. 이러면 이 포가 뭐 어떠죠, 지금? 포를 넘길게요. 양포 분할합시다. 장구 불러서 졸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포장 불렀을 때 차포장 맞고 이런 게좀 무섭죠. 병 쓸어서 장구 부르면 이 포를 면포로 하고요. 얘가 이걸 먹겠죠? 그럼 포장 부르고.
자포장 모르고 이런 공격에 나도 뭔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 먹으면 이거 먹으니까 지금은 이거 장고로 버렸으면 이걸 무조건 먹어야죠. 이걸 안 먹을 순 없습니다. 공을 지금 돌리기도 웃기죠. 이거 먹어버린다. 그리고 포장을 불렀을 때 자포장을 부르고 근원수의 상대도 뭔가 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이러면 이것도 먹죠 이거. 먹으면서 괜히 또포 올리고. 그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얘가 이거 먹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못 먹게 하죠. 포를 넘겨서 포를 부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병 무섭지 않나요? 이게 졸. 졸이 이제 깡패인데? 상 때문에 이걸 이렇게 단기에 모아놓은 게좀 억울하긴 하네. 살리고 둘까? 바로 치나요? 빠지면 귀마가 먹고 나오면서 또 선수가 뺏기니까 그냥 죽이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2선 정도 가지고. 이거 먹겠죠? 먹으라고 하고 마가 뛰어나가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나가면서 나중에 지켜도 되니까 어느 식으로 좀 돌리게 낫지 않나 싶네요. 상도 못 나오게끔 하는 거, 이 조리 좀 부담이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마가 나가자, 마가. 공격. 마가 이런 자리 떠서 외통부터 노도를 보고. 교환을 하려고 하시나? 안 되지. 면포 잡으러 오시는, 뭐 그런 거 생각하시나요? 안국을 좀 할까요? 잠깐 뭐 이런 자리에 오는 것도 좀 있고. 근데 이거 살리면 이제 차가 여기 오겠다 이런 건데. 마자 오는 수. 해봤습니다. 이거 걸려있고, 여기 오는 수. 마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데 이것도 좀 불만이 좀 있고요. 올려봅시다. 올리면 차가 여기 올것 같은데. 면줄이는. 먹으면 퍼 올리니까 저를 띄워서 두도록 할게요. 여기나 면줄 정도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를 이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게 지키면서 두도록 할게요. 이제 마가 조를 지켜주니까 이제 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해봤습니다. 공성이 좀 배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공을 이렇게 틀어버리고 저도 안고를 좀 맞춰야죠. 점수 이기기 때문에 볼들이 올라가 있어서 상대도 압박하고 있고. 아이고 잘 왔습니다. 다음에는 뭐, 그렇게 맞다, 없기도 합니다. 그죠? 안에서. 마가 이렇게 나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안고 좀 하고, 포 넘겨서 좀 두든가. 그런 식으로 좀 했었던 것 같은데. 33도 한번 가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면포가 먼저 중앙에 이렇게 넘을 수도 있죠. 면포가 먼저 중앙 넘어서 두더라도, 이렇게 두지 않았을까요? 차달라고. 그러면 요렇게 열면은 어차피 똑같죠. 이거 때린 수.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한 포가 초5선으로 넘어. 여기 갖다 죽인다고요? 여기에 계신 건가? 이렇게. 마포대? 치하겠다. 이런 것도 둘 수가 있대. 당기면 이제 포를 친다. 아, 요런 얘기구나. 예, 포로 이게 치하시겠다. 당기면. 마포대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먹어버리고, 먹고. 이것도 이렇게 가둘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상으로 치나요? 뭐, 이 정도 좀둘수 있겠다. 괜찮네요. 이게 포가 여기 넘는 수좀 좋네요. 이거 못 당기게끔. 이런 수 괜찮다. 차가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